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게 2019년 3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검사였죠.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에 이 검사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전화를 했을 땐 이미 전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둘 사이를 연결해 준 당사자가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었다. 지금은 민정비서관이죠. 자, 당시에는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게 청와대였다. 청와대 인사였다. 거기다 민정실 인사였다. 이러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금에 특히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불법 출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접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청와대가 대체 어디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일에 여전히 이 지휘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검찰 지시하는 일 나쁜 관행이다. 적폐다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증언이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저는 이제부터 지금 내가 살기 위한 증인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터져나오는 타이밍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차국윤 이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 증언을 함으로써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먼저 청와대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구 검사한테 서류 써달라 할까요? 물어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본인은 굉장히 경황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고 청와대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이 문제가 되었던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책임은 최소화시키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행동은 이규원 검사가 했다. 이렇게 책임을 조금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도 그게 아니다. 뭐 차규원 전이 본부장이 차규근 본부장이 차기가 뭔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차규근 본부장이나 이규원 검사나 이광철 현재 민정비서관 모두에게 불리한 이런 진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 당시에는 행정관이었는데 지금 진술대로라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에도 관여를 했지요. 그리고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도 주요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물러날 때에도 사실은 이광철 비서관이 본인의 인사권을 어떻게 보면 수석보다 더 강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나왔었죠.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모든 민정수석실발 여러 가지 주요한 의혹에 다 연관이 되고 있는데 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적인 조치나 질책이 청와대 차원에서 있지 않은 것인가. 이 정도 의혹들이 연달아 터지는 인사라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청와대 기강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정무적인 아쉬움 또한 강하게 듭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 여쭐게요. 네. 그래도 어떤 이런 불법 출국 금지 자체를 이 비서관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출금을 실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적법한 절차, 적법한 네. 서류를 통해서 출금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서류가 허위 서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광철 비서관이 문제가 되려면 그 허위 서류를 만드는 것에 지시를 했으면 그 증거가 나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규원 그 당시에 검사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이광철 비서관은 여기에 문제점,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해서 그런 전화까지 했느냐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돌아가 봐야 돼요. 김학의 전 차관이 누굽니까? 성접대 의혹으로 사실상 뭐 국내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여러 번 내려와서 사실상 그 문제를 법적인 어떤 판단,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이 뭔지를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 법정 시효가 지나가서 처벌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뇌물로 해가지고 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다 그러면 출금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또 돌이켜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쿠데타 모의 문건을 만들었던 조원천 전 기무사령관이 있었어요. 지금 해외 도피해 있죠. 당시 그렇죠. 박근혜 박근혜 전전 대통령의 그렇죠. 탄핵
관련된 시기에 그렇죠. 나왔던 그 시기에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병 확보를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출금을 해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하자는 결국에 이 출금에 필요한 어떤 서류가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만 따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광철 비서관이 뭐 개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의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저는 하자는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뭐 보면 절차적 정당성, 법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긴급 조치였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검찰에서 뭐 소환한다는 캐나다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환 조사는 어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광철 비서관이 뭐 순수히 응할지 아니면 조금 응하지 않고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아마 이광철 비서관을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네,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도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장이 조서를 남기지 않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라는 의혹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조사도 했습니다. 그 기초 조서 남겼습니까? 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확하게는 수사 보고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예, 정확하게는 수사 보고입니다. 그렇죠. 네, 수사 보고입니다. 면담 수사 보고잖아요. 네. 그런데 왜 조서라고 거짓말이야? 아니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핵심 피의자를 왜 면담을 하냐고 조사도 안 하고. 네, 평론가님. 사실 이 지검장은 이제 검찰 어떤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을 해 왔는데 어찌 됐든 이제 공수처로 다시 보내야 한다 이 사건을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공수처장하고 만났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공수처장의 관용 차량을 바꿔 타고 네. 공수처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영상이 있죠. 네. 보안을 위해서 원래 공수처장 차량을 운영하는 운전 기사분이 아니라 5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운전을 맡았다고 합니다. 5급이면요. 행시 합격해야 5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기준상 고위직 공무원 기준은 3급으로 우리가 두고 있지만 5급 정도 되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쓰면서까지 첩보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바꿔 타서 저렇게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것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만남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게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원래의 조치대로 그냥 운전기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고 또는 차 바꿔 탈 필요 없이 공수처에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면담 기록, 조서 기록 남기면 되는 거예요. 뭔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게 저는 과한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공수처가 정권의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을 세탁해주기 위한 세탁처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베푼 정황들이 나타나면 앞으로 공수처에서 무슨 수사를 할 때 영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이나 검사들이 나도 처장 관용차 불러주면 갈게 이렇게 말하면 김준욱 처장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운전기사 안 된다. 5급이 운전하는 처장 관용차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때 명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잘못되면 저는 검사들도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의 내사나 감찰 과정에서도 충분히 질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거 무조건 공수처 가야 된다 버팅기면 왜냐하면 우리 지검장님도 이거 공수처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검찰 내사 감찰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버팅기면 그게 과연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진욱 차장과 이성윤 지검장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네.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공수처가 출범 초기부터 령이 안 서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차피 검찰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했고 그러면서 공수처라는 것이 나왔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렇게 특혜성 의혹이 드는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 이 지검장이 타고 들어간 차량이 공수처 전용 출입문으로까지 들어가서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걸 보면
이 황제 조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안 남겼기 때문에 조사라기보다는 황제 의전이죠. 뭐. 명단 아무한테도 명단.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왔다 가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공수처에서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그래. 공수처법에 따르면 일단 공수처한테 권한이 1차 권한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 아예 검찰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조사하든지 간에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조사를 할 거면 정식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서를 남기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의 장이 피의자가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모 재벌회장을 수사하는데 그 재벌회장의 공식 조사받기 전에 중앙지검장 딱 차 타고 올라가서 검사장에서 커피 마시면 이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근데 이전에 저도 이제 검찰 출입해서 부적절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차를 한 잔씩 했다. 뭐 자, 이런 그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식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의 좀 우대 차원에서 검사장실을 불러서 차 한 잔 하면서 자, 오늘 좀 조사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사 받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기 전에 그냥 예의상 커피 한잔 마셔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다 일지로 남겼다라는 그렇죠. 다 내용이 나오고. 이걸 만약에 일선에서 조사받기 전에 저 공수처장실을 불러서 뭐 검사장님 뭐 오늘 뭐 조사 잘 받으십시오. 차 마시고 그 다음에 가서 정식 조사 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시간 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시간 반씩 커피 마시면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아마 한 시간 반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한 시간 반 동안 공수처장실에서 뭔가 얘기를 나눴다. 그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요새 뭐 잘 지내시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사건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관용차를 보내서 무슨 007 작전하듯이 정식 기사도 아니고 본인이 특채한 비서관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건 뭐예요?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게 한 시간 반 동안 은밀히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뭐 김진호 공수처장이 뭐 보안상 이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보안상 이유인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호 공수처장이 이끄는 이 공수처의 수사나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됐다. 네. 저는 더 문의 일으키기 전에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센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야당의 제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와 가깝다는 걸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첫 사건부터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공수처에서 하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진호 공수처장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워낙 센 발언이었고 또 개인 의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논란에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송차가 있고 처장 전용차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이 호송차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장 전용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모든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그래서 안 됐나요? 네. 오늘 이제 19명 평검사 그리고 네. 4명 부장검사를 선발을 위해서 이제 인사혁신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만간에 이제 이분들이 검사로 임용이 되고 이렇게 수사를 시작을 할 텐데 아직 사건 사무 규칙까지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뭐 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투명하게 네. 했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 공수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부분인데 아쉽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한국 기자들이 취재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숨길 수도 없고 저는 숨기고자 해서 뭐 그런 행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잖아요. 포트란에 세우면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이미지상으로는 벌써 범법자가 돼버리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비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좀 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좀 공수처가 좀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이 생길만한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만들어져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지검장의 공수처 특혜 조사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에서는
자, 기소권은 그럼 우리가 가지겠다. 다시 돌려달라. 검찰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기소권 공수처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이지검장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수원지검에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수처에서 수사한 다음에 공소 제기나 기소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공문을 보냈지만 수원지검의 담당 부장검사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이러한 요청을 일축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공수처법에도 보면 고위공직자나 검사들 수사한 다음에 공수처로 이첩을 하지만 여기서 수사를 해서 담당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까지 공수처에서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재이첩을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재이첩한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수원지검의 기소에 대해서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법 근거로 보면 수원지검의 기소를 막기 어렵다는 것 같고요. 이성윤 지검장 사건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 강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도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강제 출석을 요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환조사 없이 수원지검에서 자체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이 굉장히 높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고위 간부인데 중앙지검장인데 수원지검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게 되면 지금 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네.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 기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행을 막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차규근 법무부 법무장이나 이규원 검사에 대한 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법률 해석상 대법원은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뭐 여부가 갈려질 것이다. 그랬으니 저희는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조사 논란 후폭풍까지 짚어봤습니다.